3월 달에 목수국을 전지했는데 많이 자랐습니다. 목수국들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꽃은 많이 피는데 장마가 지면은 나무들이 전부 다 쓰러집니다. 3월 달에 자른 높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2차 전지하는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굵은 가지를 전지할까 합니다. 그러면은 꽃이 두번 피겠죠. 블루베리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. 어차피 저희는 안 먹고 새를 줄 거지만 그래도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은 기분은 좋습니다. 굵고 시단 가지들만 잘라냈습니다. 목수국은 빨리 자라기도 하지만은 생명력이 강해서 잘라내도 잘살 겁니다. 여기서는 하나만 더 잘라내겠습니다. 작은 목수국들은 그냥 놔두고요.
밑에 나무는 나무가 오래돼서 많이 굵습니다. 이 수국에는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왔네요. 이 장미는 좀 세워줘야겠습니다. 이 나무가 제일 큰 나무입니다. 엄청나게 자라는데 올해는 전정을 강하게 해서 아직 많이 자라진 않았습니다. 여기까지 하나만 더 자르겠습니다. 여행 다녀오니까 장미들이 많았는데 비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목수국들이 1차 개화를 하고 오늘 전정한 것은 여름이 지날 무렵에 개화를 할 거니까 목수국 꽃을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